자, GTX A 노선에 대한 효과. 네, 요 내용들이 좀 있죠. 자, GTX A 노선이 지금 사실 좀 집값이 좀 높아진 건 사실인데 이용객이 좀 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로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이제 그래서 기대 이하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개통된 구간이 수서부터 요 동탄까지 이용을 하거든요. 뭐 한 19분에서 한 20분 정도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강남하고 접근을 하겠죠. 근데 이 수서라는 지역이 아직 뭐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동탄에는 인구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긴 한데 수서라는 지역 자체가 그렇게 일자리가 좀 많지 않은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 시간은 단축됐는데 효과가 미비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낮은 이용률, 예상치의 한 43%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두 배 정도라고 하면 한 50만 명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한 26만 3천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 수서부터 동탄까지 가는 과정에 요 성남하고 요 구성, 이제 구성 이런 쪽도 이제 개통을 하겠죠. 그래도 노선에 대한 이용률은 높지는 않지만 주택 가격 상승은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13개 단지를 한번 봤더니 평균 15.3% 정도가 상승을 하더라. 이런 이유는 뭐냐면 이용객이 많은 거는 GTX 관련된 사업자들의 수익이죠. 그러니까 주택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뭐 20만 명이 타든 50만 명이 타든 주거로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이동시간도 단축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수익하고는 별개로 뭐 물론 수익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 뭐 승차에 대한 비용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도 이 주택에 있는 분들에게 뭐 낮은 이용액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출퇴근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뭐 밀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쾌적함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주택 가격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 지역에 있는 곳들의 강남가에 뭐 접근 이런 부분이라는 거는 굉장히 편의가 커지겠죠. 하지만 여기에 이제 낮은 이용객이라고 해도 추가적으로 여기 정차를 하고 또 삼성역이라는 강남 중에서도 가장 핵심 지역 그리고 일자리가 있는 곳에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이용률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 올라간 그 이용률만큼 아파트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이 뭐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GTX 노선 특징이 있죠. 지하철 노선하고 환승 부분이 꽤 괜찮은 거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삼성역의 연결 구간 이게 이제 개통이 안 돼서 낮은 이용률을 기록했다. 그게 이제 해석으로 보면은 효과가 기대 이하의 평가가 나왔지만 앞으로 삼성역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이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럼 주택 가격 상승이 15.3%라고 해도 뭐 물론 기대되는 그 상승 부분들도 일정 부분 반영은 됐겠죠. 하지만 이 상승폭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GTX A 노선이 전 노선이 나중에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집값 상승폭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값 상승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의 이용객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주택가격하고의 연관성을 통해서 주택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개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개통이 있다라고 하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동탄역이라는 지역 자체가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8월부터 6월까지 한 1.4%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경기도권은 0% 초반, 0.23% 정도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성, 동탄에 들어가 있는 화성 같은 경우는 그 2% 정도. 그리고 분당도 요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한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GTX 노선에 효과는 이용객은 낮지만 가격 상승에는
도움이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그 전망들도 꽤 괜찮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매매 가격 상승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더라도 요 이제 백현마을이라는 그 아파트의 101제곱미터가 작년 9월 정도에 14억 8천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14억 8천 정도. 근데 올해 6월에 아마 거래가 됐을 거예요. 올해 6월 정도.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서서 뭐한 20억 정도에 팔렸죠. 가격이 5.19억이 이렇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여기도 이제 백현마을이라는 곳이 이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곳인데 여기 이렇게 가격이 올랐고요. 그리고 판교 푸르지오 그랑브, 여기 이제 뭐 대장 아파트 격이 되는 아파트인데 117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해 뭐한 28억 5천 정도 됐는데 올해 32억 7천 정도가 됐습니다. 4억 2천 정도가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1년 대비니까 숫자는 좀 약간 수정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 그리고 동탄 이신도시 금강 페테리움 센트럴파크 69제곱미터. 좀 면적이 좀 작긴 하잖아요. 요 면적이 작은 아파트도 작년에 4억 9,9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 7월 5억 6,500만 원 정도 돼서 한 6,500만 원 정도, 6,600만 원 정도가 오른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그 속한 지역의 매매가 상승 사례는 확연히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통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개통 이후에 상승폭을 보면은 요 신동아 아파트 있거든요. 수서역하고 가까운 그 아파트인데 면적이 작아요. 49제곱미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매입하는 그런 면적들이 되겠죠. 실거주보다는. 요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2월에 한 12억 정도 됐었는데 직전 거래 대비했을 때뭐한 1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올라서 13억 3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통의 효과를 봤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탄역의 푸르지오, 뭐 여기 있다라는 거는 동탄역하고 가깝겠죠.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84제곱미터가 되겠죠? 매매가가 3월 정도 됐을 때까지만 해도 한 8억대 초반 정도 됐었는데, 지금 뭐 8억, 뭐한 5천만 원을 넘어서 뭐 요즘 한 8억 7,200 정도 이렇게 됐네요. 뭐 최근 뭐 호가는 이거보다 더 높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98제곱미터, 뭐 실거주도 하면서 투자의 대안이 되겠죠? 여기도 이제 개통 뭐 전에는 뭐 23억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24억 9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뭐한 18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한 1억 9천만 원 정도가 올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개통에 대한 그 효과 뭐 여러 부분들 뭐 지적들이 많습니다. 뭐 탑승구하고 이런 연결하는 데서 도보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이용객도 많지 않아서 GTX A발 홍풍이 좀 모자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해도 그래도 핵심 노선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개통 이후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가격 등은 이런 상승 거래들이 나타난 것들이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GTX A 노선이라는 게 그래도 그 주변 단지에 있는 가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